A 지점에서 11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5km 걷다가 도중에 3km 걸어서 3시간인데 B 지점까지 도착했대. 이때 시속 5km로 걸은 거리는 몇 km 이상? 눈으로 빨리 문제 쫓아오고. 아! 도중에 속도가 변했지? 네. 무슨 문제? 변속이지? 문제. 아니, 11km인데. 어느 지점까지는 시속 몇 km로? 5km로 냈다 뛰었고, 그 다음 시속도 바꿔갖고 여기까지는 3km로 갔다 걸었대. 근데 여기 3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3시간 이내에 도착했대. 이내. 3시간 돼야 돼. 3시간 이내. 3시간 돼. 되는 거예요. 이내 되는 거예요. 이하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. 근데 여기서 시간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. 2시와 3시 사이. 이러면 2시하고 3시는 돼야 안 돼. 되나? 안 돼. 사이라고 했을 때. 그래서 이런 말들을 너희들은 나한테 배우는 거야. 교과서에 안 나오는 말들이니까. 몇 시간 이내라고 했을 때는 3시간도 돼야 안 돼. 3시간만 안 넘기면 된다. 근데 2시와 3시 사이 잃어버리면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잖아. 그 2시면 돼야 안 돼. 안 된다는 거야. 3시면 안 된다는 거지. 그때 등록 안 돕는 거야. 이런 거 조심해야 돼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? 네. 직수 해볼까요? 미지수 잡아야 되겠네. 미지수 뭘로 잡을까요? 5km로 걸은 거리라 그랬지? 그 얘를 거리를 X라고 잡으면 얘는 뭐가 될까요? Y? 안 되죠. 부등식이니까 10N-X를 잡아버리면 되겠지. 이해가요? 그리고 신기라냐 저거 힌트라고 준 게 3시간이지? 시간이죠? 시간이잖아? 시간 어떻게 구해? 속력분의 거리죠? 그 속력분의 거리, 즉 엿대의 시간과 엿대의 시간을 더했을 때 3시간 이내라는 얘기지? 맞아 안 맞아? 맞아요? 네. 시속 5km로 뛰었을 때 시간 얘기합시다. 시작. 5분의 X. 그렇지. 5분의 X 시간 걸린 거죠? 네. 그럼 시속 3km로 떨었을 때 시간은? 3분의 11-X.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만 시간과 시간을 더한 거죠? 3시간 이내라 그랬죠?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요. 이해 가요 안 가요? 이해 가세요?